고마우신 구독자 여러분, 클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. 오늘은 제가 정말 무서운 질환 중에 하나죠. 혈관 질환. 여러분들 혈관 질환 무서운 거다 아시잖아요. 이 혈관이 건강해요, 우리가. 뇌도 건강하게 살 수가 있고, 심장도 건강하게 살 수가 있는데, 이 혈관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, 또 사망 위험률을 감소시키기 위해서, 확실하게 관리해야 할 것이 하나 있다는 걸 말씀드리려고 합니다. 무엇일까요? 물론 뭐 혈압도 중요하고, 또 고지혈증 수치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, 정말 중요한 것이 바로, 혈당 관리란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. 그래서 오늘은 아주 흥미로운 최근 연구 결과를 소개해 드릴 건데요. 이 연구를 보면 혈당을 우리가 얼마나 어떻게 관리했을 때 심혈관 질환의 위험률이라든가 또 사망률이 얼마나 감소하는지에 대한 자세한 재미있는 연구가 있습니다. 그래서 연구를 소개를 해 드리고 또더 재미있는 것은 이 연구는요, 국내 연구진에 의해서 우리 한국 사람들 대상으로 한 연구이기 때문에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 연구의 의미까지 한번 짚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궁금하시면 끝까지 봐주시고요.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, 구독,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교육을 전공한 교육하는 의사 가정의학과 전문의 이동환입니다.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이 연구는요, 2020년입니다. 8월 달에 유럽 당뇨병학회 국제학술지에 실린 내용인데요. 국내 서울대학교의 박상민 교수팀이 연구를 한 내용입니다. 보시면 혈당을 잘 관리하였을 때 총 사망률과 그다음 심혈관 질환 사망률의 관계를 한번 살펴본 건데요. 실험 대상자들은요, 20세에서 39세까지의 약 250만 명 정도였고요. 이분들의 공복 혈당을 측정했습니다. 혈당을 두번 했는데요, 2년 간격으로 두 번을 측정했고요. 그리고 나서 이분들을 10년간 지켜보면서 이분들한테서 사망률이 어떻게 생겼는지, 그 다음에 심혈관 질환이 얼마나 발생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. 자, 일단 혈당을요, 공복 혈당 수치를 기준으로 어떻게 따졌냐면, 첫 번째 정상 그룹은 공복 혈당이 100 미만인 경우고요. 그 다음에 당뇨 전 단계는요, 두 번째 그룹, 100에서 125. 그 다음에 당뇨로 진단되는 경우는 126 이상인 경우를 진단을 내렸습니다. 그래서 첫 번째 정상 그룹, 두 번째 당뇨 전 단계 그룹, 세 번째 당뇨 그룹으로 이렇게 구분을 했고요. 그리고 이분들을 10년 동안 지켜보니까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요. 정상이었던 사람, 첫 번째 검사에서 정상이었던 사람, 근데 2년 후에 검사했을 때 당뇨 전 단계로 수치가 올라간 경우에는요,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서 심혈관 질환 발생률이 4% 증가했고요. 그 다음에 총 사망률은 13%나 증가했습니다. 많이 증가했죠. 그리고 정상이었던 사람이 2년 만에 다시 검사했을 때 당뇨 전 단계가 아니라 완전히 당뇨로 넘어간 경우 있잖아요. 이런 경우는 심혈관 질환 발병률이 13%가 증가했고요. 그 다음에 총 사망률은 60%가 증가했습니다. 그래서 2년 사이에 정상이었던 사람이 확실하게 당뇨로 가게 되면 10년 사이에 총 사망률이 60%까지 증가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. 자, 반대로 좋아졌을 경우에는 얼마나 줄어들었는지를 보여드릴게요. 자, 처음 검사했을 때 당뇨로 나왔던 사람들이 2년 사이에 조절이 잘 돼서 당뇨 전 단계로 내려갔던 경우에는요, 심혈관 질환 발생률이 22%가 감소했고요. 그 다음에 총 사망률은 35%까지 감소했습니다. 또, 당뇨였던 사람들이 2년 후에 검사했을 때 완전 정상으로 돌아간 경우는 심혈관 질환 발생률이 30% 감소했고요. 그 다음에 총 사망률은 43%나 감소했습니다. 굉장히 많이 감소하죠. 이 연구 결과를 보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할수 있냐면, 혈당 조절을 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있죠. 지금 혈당 조절을 잘하는 것이 10년까지, 앞으로 후속 10년의 위험률을 예측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. 그리고 또 하나, 이 연구를 조금 더 확장을 해보면요. 사실 이 연구에서는 20세에서 39세 젊은 분들 대상으로 실시한 거지만, 나이를 좀 확장해 볼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40대든 50대든 60대든 지금 혈당 관리를 잘하는 것이 앞으로 후속 10년에 위험을 낮출 수 있다는 거죠. 바로 심혈관 질환 위험, 그 다음에 전체적인 사망 위험률도 감소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어느 나이에서든 간에 혈당을 관리하는 것은 매우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자, 여러분들, 오늘 제가 보여드린 연구 결과를 보면서 과연 이 정말 무서운 질환이죠? 혈관 질환, 이런 것들 예방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해야 되겠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역시 혈당 관리가 너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 혈당 관리 잘 하셔서 또 건강한 생활 되시길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